무슨 얘기야 이게? 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 서늘한 기후 덕분에 고랭지에서는 배추가 여름에도 자랍니다. 내봉산 배추는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으로도 수출됩니다. 고랭지 배추는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 탓에 조직감이 치밀해 맛이 탁월하죠. 요새는 배추 수확에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평범한 트럭은 배추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바퀴가 일반 트럭과는 좀 다릅니다.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니까 이게 트랙터 바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죠. 경사가 심해 잘못하면 차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럭들이 특수바퀴를 하고도 쩔쩔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얘 제 돌밭이네. 이게 이런 돌밭에서 어떻게 배추를 다 심었나? 예? 놀라셨죠? 예. 돌밭에 배추가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은근 돌이의 돌의 역할이 뭐 있을 텐데. 아, 예. 저희들이 이제 고랭지는 한여름에도 이제 기온차가 심하고 춥습니다. 예. 밤이면은 배추가 추워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따뜻한 기온을 돌이 갖고 있다가 밤에 이불처럼 따뜻하게 땅에다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추의 온돌이구만, 온돌. 예. 그죠? 이야, 참 현명하기도 해라. 고랭지에서는 돌도 쓸모가 있군요. 올여름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참 예쁘게도 자랐습니다. 뭐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내가 자, 어, 아빠, 예, 이야 반갑다. 인사드려. 선생님 안녕, 안녕. 바우야. 안녕하세요. 제가 바운가? 예. 네 집이 어디냐? 저기 주황색 집. 주황색 집은? 네. 저 꼭대기? 네. 어휴, 여기서 지금 그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니? 아버지는 저 우리 이정만 씨네는 내봉산 정상에 사는 유일한 집입니다. 이정만 씨는 도시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 고랭지 농사꾼이 된 지가 8년째입니다. 아, 어머니신가? 네, 저희 아버지. 아이고, 젊으시네요. 이러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만 도시니라고. 네. 여기 현재 기온은 몇 도나 돼요? 예. 저희 온도계가 있을 때 한번 보시죠. 20도. 어디? 어머니가 보셨네, 벌써. 20도? 21도, 21.5도, 21.5도네. 아하. 아니, 근데 어머니는 뭐, 이건 막 그냥 이 걷고 계시네. 난 저 꼭대기에서 예.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을 내리는데. 건강하셔서 그러신가? 나는 뭐. 여신은 다 잠바가 좋아요. 무엇인 거예요, 지금? 부분이? 이거 배추 부치겠고요. 배추 부치게? 예, 이거 배추가 나는데니까 구워서 맛있는 거 좀 드리려고요. 그거 어디 맛있겠어요? 나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시집 와갖고 이거를 제사장에 올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와. 3년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왜? 맛도 없대. 나하고 똑같은 경제만. 이게 무슨 맛인가?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예, 바로 예, 오늘 한번 이 고랭지 예. 배추에 전을 먹는다. 예. 이거 참 아주 기념적인데. 간장 맛있거든. 근데 가만 보니 이정만 씨 어머니는 배추에 푸른 겉대를 먼저 붙입니다. 도시에서 그냥 버리는 것들인데 이곳에서는 이 겉대가 상찬이랍니다. 웬일일까요? 저희는 물을 아예 주지를 못해요. 너무 이렇게 넓은데 언제 물조리 가서 주겠어요? 뭘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줘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온차로 자기가 이제 결로현상 때문에 저희 밤에 한 21도 되거든요. 추워요, 추워. 낮에는 한 30도 올라가니까 기온차 때문에 물이 생겨요, 그냥 밤에. 이슬 내리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크니까 이렇게 고소해서 파란 잎을 먹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배추 내야 될 거는 해놓으면 무르지를 안 해요.